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저는 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你可以自我介绍一下吗？我是来自国民大学的学生贾少颖。中国 어디서 왔어요? 我在中国河南郑州。 정주라는 지역에서 왔대요. 그럼 한국에서는 국민대학교 다니고 있죠? 네. 지금 몇 학년인가요? 我现在刚入大学。 그럼 1학년? 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절 도와주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신조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다리가 긴 오빠. 이거는 이민호 스타를 보고 생겨난 말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말하죠? 장퇴 오빠. 장퇴 오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하죠? 因为当时李敏镐出道之后，然后在中国很火嘛，然后他的腿是真的很长。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이민호가 나왔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 然后还很帅。 그리고 되게 잘생겼고요. 然后因为韩国都是欧巴。 그리고 한국은 뭐 이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오빠 이게 이렇게 많이 불러요. 所以就是长腿欧巴。 네, 그래서 이제 다리 긴 오빠, 장투이 오빠. 네, 오빠 이게 비슷한 단어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就是找到了一个很相似的一个单词。 是，오빠。 우리나라 오빠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여자 친구들도 이제 오빠라고 부르길 되게 좋아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날 오빠라고 불러. 真的，很多很多你都比我大，但是还叫我欧巴。在中国，然后看电视剧看多了。中国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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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오빠 오빠 하니까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 남자만 보면 그냥 오빠. 자기가 나이가 더 많아도 그냥 오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젤녀, 세젤미녀. 네, 무슨 말이죠? 绝世佳人。绝世佳人。 무슨 말이죠 이게? 就是形容一个女人很美，然后就是像我们中国的那个明星范冰冰一样。 그러니까 진짜 예쁜 여자를 가르칠 때 중국의 진짜 대배우 알죠? 판빙빙. 네, 그 배우를 가르칠 때 绝世佳人 이렇게 또 부른대요. 可以用绝世佳人来形容她。 그런 식으로 이제 형용을 한대요. 就像跟朋友介绍的时候，这个女人是一个就像绝世佳人一样。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그럴 때, 진짜 저 여자는 진짜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연예인 홍혜교 얘기를 할 때, 绝世佳人. 可以我们形容一个美女。 그러니까 송혜교는 정말 이쁜 여자다. 진짜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야.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심 킬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죠? 撩妹。 네, 이게 무슨 뜻이죠? 就是一个男人很喜欢一个女人的，然后很喜欢那个女人，然后就要去，想喜欢她，追她的那个过程。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이 여자를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撩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就是一个过程，叫撩妹。那就得到了他，就是要追他一个过程，就叫撩妹。得到了他，那就不叫撩妹了。啊，이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얻는 과정들을 이제 撩妹라고 하지. 그 사람을 가졌어요. 이제 내게 됐어요. 그럴 때는 撩妹라고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고,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撩汉。撩汉。撩汉。 근데 이건 여자가 남자를. 네, 女生对男生，因为汉嘛，汉子，形容男人。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쫓고 막 이렇게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撩汉. 네, 그러면 네 번째, 귀엽다. 너무 귀여울 때 하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말하죠? 萌萌哒。 萌萌哒。 네, 귀엽게 萌萌哒. 그죠? 就是形容一件事物，一件事情，或者一个宠物，或者一个女生，一个人，然后很可爱。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제 귀여운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네, 萌萌哒。 萌萌哒. 귀엽게 말도 좀 귀엽죠. 중국어로 萌萌哒 이렇게 귀엽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이걸 많이 들었어요. 서로 막 萌萌哒 하더라고요. 막 중국의 위챗에서도 막 그렇게 서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소영 씨도
많이 듣나요? 멍멍다 이렇게? 아니요. 别的人 这样跟你说吗? 没有. 이렇게 말 안 한대요. 因为我不萌. 아, 왜냐면 자기는 뿜멍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엽지가 않대요. 귀여운 거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표현을 하자면 엄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어로 어떻게 말을 하죠? 高富帅. 高富帅. 네, 高富帅. 이거는 무슨 뜻이죠? 就从字面上的意思就是这个男人很高. 키가 크고 很有钱. 돈도 있고 很帅, 很脸很帅.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을 高富帅. 진짜 불공평하죠? 太不公平了. 对吧? 对. 个子도 高. 还有钱. 还有钱. 还有很帅. 对. 진짜 불공평하네요.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을까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있나요? 你的身边有没有这样的男孩? 我觉得我身边没有. 자기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대요. 네. 那你从来没有见过?我好想见一个. 응? 好想见. 정말 만나고 싶대요, 이런 남자. 혹시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여자. 남자한테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한테는 어떻게 부르나요? 女人就是白富美.白富美. 네. 白富美가 무슨 뜻인가요? 就是很白, 皮肤很白. 피부가 매우 하얗고 钱很多. 돈도 많고 很漂亮. 그리고 이쁘고. 와, 진짜 완벽하네요, 진짜. 성격만 완벽하면 진짜 완전 완매이네요. 진짜 완전 완벽한 사람이네요. 对吧? 对呀. 你的身边有没有这样的女孩? 我身边 是不是你啊? 不是我.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주변에 있어요? 因为都是学生. 주변에 다 그냥 학생이라서 아직은 뭐 그런 친구는 못 봤대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한 것들이랑 완전 상반된 뜻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屌丝. 屌丝. 네, 屌丝는 무슨 말인가요? 就是什么事都不做.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然后也就是什么事也都不会.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然后就天天在家，然后玩游戏呀. 매일 집에 있고 뭐 맨날 게임하고. 然后也 就是很懒的一个人. 진짜 게으름뱅이, 뭐 돈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진짜 屌丝. 屌丝. 네, 완전 진짜 약간 나쁘게 말해서는 실패자네요.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단어가 있대요. 有一个是矮矬穷. 矮矬穷. 矮矬穷. 矮가 작다. 네. 그리고 초는 就是丑. 못생겼다. 그리고 穷. 穷就是没有钱. 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약간 직역을 한 거네요. 이게 矮矬穷. 对吧?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다 이런 약간 어떤 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쓰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듣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약간 남자 같은 여자한테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죠? 女汉子. 女汉子. 네. 이게 무슨 뜻이죠? 就是一就女汉子嘛肯定是形容女生的然后就觉得那个她的行为然后动作还有吃饭啊什么都像男生一样啊 그러니까 밥 먹고 자기가 행동하는 행동들이 모든 행동들이 남자 같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혹은 뭐 남자같이 이렇게 생활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女汉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女汉子.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谢谢.